우르도의 전신 소닉큐브에 함께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명 탈락합니다. 서문지훈이야 사신테란이냐 사신테란이 서문지훈이야. 좋은 경기 가보도록 하죠.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아, 또 울려요. 아, 울리나요, 지금 또? 요미에서 뭐 하시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안 울려요. 뭔가 그 인터넷 하거나 그러면은, 네. 예, 울립니다. 아, 방금 그 방송문 들여서. 예, 그렇죠. 한시 진영의 노란색 저그 서문지훈 선수고 7시 빨간색 테라 사신테라입니다. 어쨌든 서문지훈이나 사신테라이나 여기서 치면 한 명은 탈락이에요. 예. 맞죠? 일단 지금 패자조인데 양쪽 다 신중하게 경기 임해야겠죠. 그렇죠. 자, 우선은 이런 상황이라면은 사실 심리적으로 굉장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그 요미님이 사시는 곳이 청주라고 했죠? 네, 청주 맞습니다. 청주가 유명한 게 청주 여자교도소 맞나요? 네, 거기 유명하죠. 그렇죠. 또 청주하면 유명한 게 또 뭐 있죠? 청주 교도소. 죄송합니다. 교도소밖에 생각 안 나요. 유명한 게 또 뭐 있죠? 청주가? 청주에 유명한 그 제빵왕 김탁구 보셨나요? 제빵왕 김탁구요? 네, 제빵왕 김탁구의 촬영지가 아니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도 거기 아닙니까? 아, 네, 맞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우선은 자, 어찌됐든 그 서문지훈 선수 오늘 연보성 만나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신테란 선수를 상대로는 자신의 그 실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왜 서문지훈이 들어갔냐 이번 엔트리에. 사실 댓글에 의견 반영이 굉장히 많이 됐거든요. 서문지훈 선수의 팬들인지 모르겠지만 서문지훈 선수의 경기를 보고 싶다 이런 평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넣었는데 벌써 2대0이고 사신테란에게 만약 두 세 다 또 따여가지고 지면은 4대0. 이거는 굉장히 진짜 서문지훈 선수에게 타격이 가거든요, 심리적으로.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심리적으로 엄청난 타격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진짜 최선을 다해야죠. 아까부터도 최선을 다하고 계시겠지만 네. 진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서문지훈 선수는. 아, 그렇죠. 확실히 연보성 선수 예전 전프로의 그 기운이 살아있습니다. 예, 네, 진짜로. 그 캐스파 랭킹 3위 안에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연보성 선수가. 그렇죠, 그렇죠. 그만큼 그 클래스가 영원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진짜 굉장하네요, 지금 플레이를 보니까. 예, 8강에 올라가는데 8강에서 누가 만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까다로운 상대가 될 것 같아요. 아, 드론. 자, 빼고 있습니다. 마린 한기. 자, 드론 지금 빠지고 있고요. 자, 어쨌든 오늘 그 요미에서 도와주러 왔는데 예, 비방하거나 욕하면은 바로 강퇴당합니다, 중요한 거는. 네, 뭐 저를 욕하셔도 되는데 또 게스트로 왔는데 게스트 욕하면은 또 그게 예, 우리 소드팀 욕먹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차라리 저를 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지금 SU형이 들어오고요, 지금. 일단은 역시나 퇴절 에어로 올라가지고 있는 서문지훈 선수고요. 네, 굉장히 특이해요. 자, SU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 어쨌든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 말씀드리고요. 예, 이번 8차 사리그는 꼭 조지명식을 그 하고 싶은 예, 마음이 꿀뚝 같으니까 예, 여러분들 조지명식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제 방송국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예, 검토해서 반영시키겠습니다. 스타크래프트1은 저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소닉TV입니다. 네네, 그렇죠. 근데 요미에서는 진짜 제 방송 스폰 다 해보셨네요. 아, 그렇죠. 네. 일단 원팩 이후에 머신샷 달아주면서 약간 거짓말 같긴 하지만 자, 우선 벌창기 들어오죠. 자, 드론들까지 막아요. 아, 그래도 드론 한 마리 잡아주는 모습. 근데 벌치가 잡히면은 테란이 손해죠, 훨씬. 이거 안 죽을 수 있던 거였는데. 그렇죠. 괜히 좀 더 무리하고 가다가 에, 성큰에게 두드러 맞는 벌쳐였습니다. 저는 스피드업이죠. 그렇죠, 스피드 눌러주면서 네, 엣스 눌러주고 있는 사신테란 선수입니다.
그렇죠. 연보선 선수가 아니라 사신태란 선수죠. 아, 우리 각인이 돼가지고 너무 그 플레이가. 네, 맞습니다. 오늘 연보선 선수의 플레이가 워낙 그 멋진 모습이었기 때문에. 자, 이러면서 스파이 올라가고 있는 이 성지훈 선수 쓰레처리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성지훈. 그렇죠. 일단은 이 성지훈 선수가 제가 그 게임하는 걸 몇 번 봤는데 쓰레처리 빌드를 굉장히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전 스타리그에서도 문근 선수와 붙어서 네, 멋진 모습을 보여줬었죠. 자, 오르드. 아, 오르드 한기 잡으면 시작하면은 또 굉장히 기분 좋은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에이스를 뽑았기 때문에 오버로드를 잡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잡아줘야 되는 승패란. 이러면서 드랍십 바로 가는데 중요한 건 에이스를 흔들어주고 드랍십도 자연스럽게 본진으로 잘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 일단 예측을 하고 있다면은 네. 그렇겠는데 일단은 지금 스피드업된 벌처 3마리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벌처 지금 3개 올라오고 있고 여러분 추천 안 누르시면은 예, 저 같은 얼굴에 머리 긴 여자랑 사귀게 됩니다. 내일 아침에 눌러주세요 여러분. 네,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 이러면 또 한 번 아, 스컷 이제 나왔는데 레이스가 너무나 재미를 많이 봤어요. 레이스 한기가 오버로드가 3마리나 따였기 때문에 네 지금 저거 입장에서는 많이 타격을 입었죠. 그렇죠. 그냥. 레이스가 도망가는데 레이스 자 이러면서 골리앗탕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는 아 발키리였네요. 예, 벌처 드랍인 줄 알았는데 예, 발키리를 찍어줬습니다. 뮤탈 리스크 나오는 거 뻔히 섬준 선수의 플레이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완전히 거의 맞춤 빌드인데 아 사실 발키리에 레이스 발키리 두 마리째 이제 나오고요. 골리앗 한 마리 두 마리째 나옵니다. 네, 그래도 레이스 잡으려 했던 스커지를 찍어놨던 게 자 발키리 보면은 아 이거는 뭐 거의 퍼펙트한 진짜 빌드인데요. 이거는 맞춤 진짜 맞춤인데요. 이거는 완전히 상대한테 맞춰서 이거는 아 섬지훈 오늘 경기가 섬지훈 선수가 더럽게 안 되네요. 진짜 오늘 이렇게 안 될 수가 있을까요? 네, 어떤 분이 그 말 들으니까 추천 3,000개 누르고 싶어요. 기분 좋았네요 라고 네, 김말 보내주셨네요. 예. 아, 그래서 발키랑이 잡아내는 성지훈. 발키랑이는 잡아줬지만 더 이상의 뮤탈 견제는 통하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쓰레처리 플레이에서 계속적으로 히드라와 뮤탈을 이제 성지훈 찍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일단 드론 숫자는 딱 쓰레처리 들을 만큼만 채워놨는데 네. 이게 여기서 더 이상의 피해를 주지 못한다. 지금 테란이 원팩 원스타 이후에 발키리 찍어주면서 앞마당 만들어주고 있는데 자 지금 벌처 드랍 가죠. 자 벌처 드랍이 지금 네 그렇죠 드랍시 자 본진의 뮤탈과 스커지 가는데 여기서 잘 싸워가지고 발키리 떨궈주면 뮤탈로 충분히 골리앗 3대는 가능해요. 그렇죠 지금 네, 뮤탈 강대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자 아 근데 그 방금 뮤탈하고 오버로드 옆으로 드랍십이 지나갔는데 이거 지금 못 보는 것 같아. 네, 못 본 것 같은데요. 드랍십을 하지 지금 이러면서 센터 쪽으로 히드라를 내려와주고 있는데 이거 드랍십에 드론 많이 잡혀요. 아 느낌상이지만 예, 지금 드랍십 벌처 들어가면 히드라들도 빡쳐가지고 예, 그냥 바로 히드라를 들어가다가 SCP 나와줘 리피어하다가 경기 끝날 것 같은 분위기예요 지금. 아 지금 이거는 아 추워 히드라들 갑니다. 제가 말한 것처럼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진짜 자신이 너무 많이 털리죠. 지금 히드라 얼른 히드라 뚫어줘야죠. 뭐라고요? 지금 히드라가 빨리 얼른 입구를 뚫어줘야 되는데 네, 네. 일단은 지금 멈춰서 있는 모습이고요. 서문지훈 선수 아마 뮤탈과 히드라로 한번 아 드랍킥 아 서문지훈 선수 확실히 조 같은 빡세긴 빡센가 봐요 되게. 근데 진짜 이번 랭킹전 엔트리는 안 센 조가 없어요 진짜. 어디든 안 센 데가 없어요. 다들 그 아프리카 BJ들 중에 다클래스이기 때문에 네, 네. 진짜 쟁쟁한 BJ들이 많죠. 그렇죠. 진짜 그 트리 보고 나서 기겁을 했는데. 네. 자 다시 한번 들어옵니다 지금.
다다 계속해서 좋아서 잡아내고요. 야, 근데 예전에 제가 19살 때 저도 소닉 4강자를 했었거든요. 19살 때. 아, 저랑 동갑일 때였네요? 예, 그때 했을 때 집에서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예, 제가 갑자기 무슨 병이 난 줄 알았답니다. 집에서. 제가 집에서 방송을 할 때 막 팬티 빨았어, 새끼라 빨았어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진짜 심각하게 그 이제 외할머니가 놀았는데 예, 저 병 걸린 거 아니냐고 예, 부모님한테 막 말했던 기억이 나는데 유미에서는 지금 방송을 뭐라 안 하나요, 집에서? 예, 저는 집에서 방송을 해도 어릴 때부터 워낙에 또라이 같은 집 많이 있기 때문에 아, 좋네요, 그게. 예, 이게 당연한 건 줄 알고 그냥 넘어가요. 아, 저 같은 경우는 그쵸. 저 같은 경우는 워낙 그 바른 청년으로 이제 자라왔기 때문에 제가 갑자기 방송을 할 때 막 그런 걸 하니까 약간 좀 집안에서 좀 안 좋게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요? 네. 저 지금은 자랑스러운 아들이 됐죠. 왜요? 야, 왜 웃는데요? 집안의 자랑. 아, 당연히 황씨 집안에 자랑스러운 그렇죠. 네. 아, 그 뭐 스타리그 빼고 스타리그 게임은 이제 이해 못하시죠 어른들이. 근데 뭐 제가 사업을 하거나 그럴 때 이제 그래도 망하진 않으니까 그거만큼 망하지 않으면 자랑스러운 거거든요. 그래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업도 잘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도. 이제 용돈 많이 갖다 드리면 좋아하시죠. 네, 위탈리스크들. 아, 왜 긴 말로 누가 키키키 웃으면서 못 믿겠다고 하죠, 왜? 아니, 여러분! 아니, 참 어이구. 아, 제 얼굴이 좀 이렇다고 해서, 예, 제가. 어이가 없네. 아, 무슨 경기 볼게요, 여러분. 자, 우선. 자, 어휴, 싸우고요. 자, 근데, 말들이 많진 않아요. 그렇죠. 아니, 다 잡아주면 발키! 아! 근데 이게. 워낙에 그 지금 조합이 골고루 잘 돼 있어가지고 지금 단순하게 뮤탈리 드라마로는 이거 병력 나중에 모이고 나서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워낙 조합이 마린과 그리고 탱크 그리고 발키리 골리아흐가 적절한 조합이거든요. 이거 진짜. 그래도 일단은 삼룡이의 드론도 어느 정도 채워져 있고 그런데 이것도 또 한번 나오는 거 싸우는 거. 아까 발키리 또 한 마리 끊어주는 이런 플레이는 좋네요. 그렇죠. 이렇게 계속 끊어주면은 자 일단은 바이오닉 병력 나가죠. 자 바이오닉 병력 마린들 나가고 있어요. 마린들 나가고 있고 자 뮤탈리스크들까지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자 뮤탈 빠지고 있고요. 루미에서 종족이 뭐죠? 제 종족은 잘 모르겠어요. 자 마린들 뮤탈리스크 종족까지 잡죠. 그래도 서문지은 뮤탈리스 컨트롤은 인정해줘야 됩니다. 예, 잘해요. 굉장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뮤탈 컨트롤이 어느 정도 되니까 네, 이런 빌드도 네. 선호를 하는 거죠. 그렇죠. 뭐든지 간에 색깔 있는 플레이가 좋은 것 같아요. 요미의설이 종갑이, 참치의설이 종갑이네요. 아, 네, 맞습니다. 참치랑 친해요? 네,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참치해설이랑 혹시 사귀어볼 마음 없어요? 네, 제가 막 그런 걸 결정할 정도는 아니죠. 참치해설도 어느 정도 이렇게 잘생겼기 때문에 제가 사진을 한번 봤었거든요.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전에 깨고요. 아, 제가 실제로 하는데 별로 안 멋집니다. 저도 사진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위탈리스크들 다시 한번 자, 배도 안 꺼주는데 어찌됐든 안 받았는데 열심히 잡아주면 이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진 않지만 짜증나게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렇죠. 사이타랑 한방 준비하죠, 지금? 그래도 지금 한방이 나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긁어줘야 됩니다. 키미에서 올라가죠, 이제? 일단은 다수의 러커와 히드라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 테랑 이거 나오다가 한 번만 써먹히면 돼요. 네, 그렇죠. 이거 한 번만 잘 써먹으면은 다시 한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마린들 올라가는 탱크들까지 같이 다섯 개. 아, 이거는 진짜
한방 열라셉니다. 이 한방은 정말 서문준 선수 히드라워 럴커로 진짜 한번 잘 싸먹어야 돼요. 진짜 집 돌아오는 거 올려서 네. 발견했고요. 자 서문준 쌈 잘 싸우는지 한번 봐야 되는데요. 쌈 잘 싸우면은 자 약간 어정쩡한 쌈이 이거는 진짜 고기 먹는데 예, 막 초장과 장이 막 자 손에 삐죽 튀어나오는 그런 쌈 싸먹기였어요. 섬지훈 그렇죠. 지금 테라하니 병력이 거의 안 상했기 때문에 네 이거 그냥 그대로 올라가면은 경기가 끝날 것 같네요.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아 이거는 지금 예, 상황이 진짜 장 잘못 싸다 쌈 잘못 싸다가 장이 막 온 바닥에 튀어가지고 예, 이 마린들이 아줌마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두드러 패로 우죠 지금 섬지훈. 그렇죠. 이게 원래 누구라도 소리 찌르면서 싸웠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그냥 누구나 다 예상할 만한 위치에서 저그가 달려들어가지고 네 그렇죠. 자 만드 자 사이언스벳은 이래리 걸고요. 아 못 막아요 이거는. 막을 수가 없네요. 네, 서문지훈 선수 지금 이렇게 되면 3연패인데요. 이번 11차 소스파랭킹전 아, 랄프 높죠? 아, 오늘 완전히 그 못할게가 올 거라고 생각했어. 아... 서문지훈 선수 아프리카 궁지로 자신이 가해 선생님 한다고 가해 학생 구하던데 아직 스타크래프트 연습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나옵니다. 그렇죠. 1대 0입니다. 스코어. 네.